돈키호테의 생각이 보통 사람들과 어떻게 달랐는지 알아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 스페인의 라만자 지방에 시골 귀족인 알론소 키아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사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식사도 거르고 밤에 잠도 자지 않으면서 기사 이야기를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기사 이야기와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키아노는 스스로를 돈키호테라는 기사로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창고 한구석에서 녹슬고 먼지 쌓인 중세 무기와 갑옷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갑옷과 무기를 걸치고 사랑하는 말 로시난테를 타고 길을 떠났습니다. 상상 속의 공주인 둘시네아의 사랑도 얻고 기사로서의 근사한 모습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라만차의 들판을 가로질러 가다가 작은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에게는 그 여관이 웅장한 성으로 보였습니다. 돈키호테는 여관 주인과 하녀를 왕과 공주로 착각하고 정식 기사가 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돈키호테를 비웃었지요. 다시 길을 떠난 돈키호테는 우연히 마주친 장사꾼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가 누구인가? 장사꾼들은 어리둥절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돈키호테는 화가 나서 녹슨 무기로 장사꾼들을 위협했습니다. 돌시네아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당장 말하지 못할까? 장사꾼들은 돈키호테가 미쳤다고 생각하고는 마구 때렸습니다. 결국 돈키호테는 정신을 잃고 길가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웃에 살던 농부를 만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집에서 한동안 쉰 뒤 다시 길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순진한 농부 산초를 꼬드겨 하인으로 삼고 같이 떠났습니다. 그렇게 돈키호테의 터무니없는 두 번째 모험은 시작되었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가 어느 넓은 벌판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돈키호테가 갑자기 잔뜩 긴장을 하며 산초에게 말했습니다. 산초, 조심해! 드디어 나타났어! 예?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산초는 돈키호테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이라고는 풍차 몇 개뿐이었어요. 갑자기 돈키호테가 칼을 빼들더니 괴성을 지르며 앞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 나쁜 거인들아! 오늘은 쉽게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돈키호테에게는 풍차가 거인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돈키호테 때문에 산초도 덩달아 뛰어야 했습니다. 돈키호테는 풍차를 상대로 한바탕 우스꽝스러운 전투를 치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양떼를 적군으로 착각하고 벌인 모험도 있었습니다. 또 포도주 통들과 전투를 벌인 적도 있었어요. 상상 속에 둘시네아를 위하여 산속에서 고행을 하기도 했고요. 돈키호테가 벌인 이 이상한 행동들은 그의 친구인 고향의 신부와 이발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고민 끝에 신부와 이발사는 돈키호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를 구슬러서 다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한편 돈키호테가 사는 마을에 산손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산손은 돈키호테의 이상한 증세를 고쳐주기로 마음먹고 찾아갔습니다. 산소는 먼저 돈키호테에게 다시 모험을 떠나라고 부추겼습니다. 돈키호테는 그 말에 이끌려서 또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돈키호테의 앞에 멋진 기사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사실 산손이 변장한 것이었지만 돈키호테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답니다. 산소는 칼을 빼들고 돈키호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거인들도 두려워한다는 돈키호테인가? 돈키호테는 멋진 기사가 자신을 알아보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쭐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은 누구시오?
산소는 짐짓 목소리를 굵게 내며 말했습니다. 나는 술의 기사요. 어떤 이는 거울의 기사라고도 하지요. 술의 기사, 거울의 기사는 돈키호테가 즐겨 읽던 기사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돈키호테는 꿈에 그리던 멋진 기사가 자신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다는 사실에 뿌듯했습니다. 멋진 기사와의 대결도 대단한 영광이었지요. 이윽고 둘은 결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키호테와 술의 기사는 큰 소리를 지르며 서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술의 기사가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픽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술의 기사는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말했습니다. 돈키호테 기사여, 역시 명성이 틀리지 않군요. 정말 대단하오. 돈키호테는 승리감에 젖어 우쭐대며 말했습니다. 지나친 칭찬의 말씀입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지요. 술의 기사는 힘겹게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지금 스페인 곳곳에서 당신과 맞붙고 싶다는 기사들이 이곳을 향해 오고 있으니 얼마든지 덤벼보라지요. 그럼 이만. 돈키호테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다시 길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번에는 달의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물론 달의 기사도 산손이 변장한 것이었습니다. 돈키호테와 달의 기사는 다시 대결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술의 기사와는 달리 달의 기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번 결투에서 쓰러진 쪽은 돈키호테였습니다. 달의 기사가 돈키호테에게 말했습니다. 그대의 실력은 충분히 인정하나 패배는 패배다. 그대는 이 길로 돌아가 1년 동안 기사의 자귀를 버리고 집에 머무를 것을 명한다. 돈키호테는 할 수 없이 쓸쓸히 고향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돈키호테는 한동안 몸져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그런 돈키호테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마침내 돈키호테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껏 환상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돈키호테는 정신을 차리고 평생을 부지런히 살았답니다.